아니네. 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건 웃자고 하는 거니까 진짜로 들으시면 안 되고. 그러니까 왕상도 그러잖아요. 왕상도 잉어를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잉어 잡아 드리려고 강에 가서 옷을 딱 벗고 또 펑펑 얼어 있으니까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배가 그렇게 얽혀 있으니까 응?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. 바로 이 중로곳 앞에 이 강이 또 영산강의 본류가 되는거든요. 여기서 북쪽으로 40분 정도 이동을 하시면 그곳에 이제 가마골 생태 공원이라고 있어요. 멋진 코스가 자리 잡고 있네요. 아, 여기도 관광객들이 없는 자리인데요. 하여튼 숙박객들이 뭐 하는 게 아니고, 어제 기록 받았던 타가. 여기는 담양의 국수거리입니다. 국수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. 자, 진운의 집국수. 국수가 명물화된 국수의 거리라고 합니다. 이제 한 분 찾다가 덴마크 출신이고 현재 이제 서울에서도 활동 많이 하시는데 추억이라는 이름을 붙였나요? 이 작품은 이분이 이제 담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. 어떤 일이 있었냐, 뭐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, 이런 게 담양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습득한 다음에 나온 이제 결과물인데 유유상종이라는 아시죠? 그 그래서 네 가사문학부터 고등부 교사 취임인데 하고
Thank you.